정품으로 따지면 2,500억 원 규모의 가짜 명품 시계를 밀수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관 통과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는데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보이는 세관 공무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문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상자 안에는 짝퉁 명품 시계가 가득합니다. 총책 38살 이모 씨 등 5명은 조선족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명품 시계 3,700여 점, 정품 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밀수했다 적발됐습니다. 개당 80에서 100만 원을 받고 전국에 판매, 부당이득은 3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 화물의 78%는 서류로만 심사하다 보니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검수를 해서 수입을 시키는 그런 화물로 위장을 해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연간 처리해야 할 통관 업무가 600만 건이 넘는다며 일일이 화물 검수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관 공무원 2명도 적발돼 경찰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세관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